동안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BNK 이슈 톡톡입니다. 청년이 행복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부산은행이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부산 MBC와 함께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청년이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지난 4월부터 청년 2,400여 명의 지원을 받아 최종 14명을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데요. 26일 열린 선정식에서 안감찬 은행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 지원증서를 전달하며 기본소득을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시도된 기본소득 사업 가운데 수령 금액이 가장 큰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울산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출연을 통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 확인해 볼까요? 경남은행은 26일과 27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울산 지역에는 협약 보증재원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남 지역은 15억 원을 특별 출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인 고고 챌린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죠. BNK 자산운용 이윤학 대표이사도 김지한 회장님의 지목을 받아 24일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윤학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함께 고고 챌린지에 동참하며 플라스틱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호와 ESG 펀드의 적극적인 운용을 약속했는데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전담 리서치팀과 ESG 위원회를 신설했고요.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BNK 지속가능 ESG 증권투자신탁 1호 출시와 함께 국내 최초 액화수소 생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ESG 프로젝트 펀드 추진 등을 통해 ESG 투자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플라워스 톡톡 함께 할게요. 6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죠. 붉은 장미의 열정처럼, 눈부신 초록의 싱싱함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BNK 이슈 톡톡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